안녕하세요. 에그백을 만들어 봅시다. 국감으로 사용한 이 원단은 면 40수 트윌인데 같은 스펙에 비해 좀 탄탄한 편이에요. 이건 아사 접착심지. 겉감과 같은 크기로 부착해주세요. 접착솜은 이온스를 사용했고요. 겉감보다 1cm씩 작게 완성선 크기로 부착합니다. 다리미로 꾹꾹, 밀지 말고 꾹꾹 눌러가면서 부착해주세요. 안감은 고밀도 면 40수인데 고밀도라 얇지만 탄탄해서 안감으로 쓰기에 좋아요. 이제 주머니를 만들어 볼게요. 이 부분은 꼭 2cm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항상 모서리는 정리를 해주셔야 깔끔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요. 자석 단추를 사용하실 분들은 지금 이 단계에서 부착을 해주셔야 돼요. 안감에는 심지가 없으니까 보강을 해주셔야 돼요. 저는 접착솜으로 했는데 접착심지, 접착솜 다 가능해요. 반대편은 이미 만들어진 쪽을 기준으로 위치를 잡아주세요. 패턴이 아니라. 이렇게 몸판과 보더를 연결할 때는 꼭 너츠를 잘 맞춰주셔야 틀어짐이 없어요. 곡선과 직선을 연결할 때는 직선에 가위밥을 줘서 길이를 맞춰준다 생각하고 펼쳐주세요. 밀리지 않게, 그리고 곡선 부분은 언제나 땀수를 2 정도로 촘촘하게. 라인이 어색한 곳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어색한 곳이 있으면 좀 수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둥근 라인을 가진 애들은 시접을 꼭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세모 따기 이 방법이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가방 만들면서 시접을 짧게 자르기만 해봤더니 이것도 괜찮더라고요, 효과가.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보려고요, 이번에도. 차이가 별로 없죠. 육안으로 보기에도 차이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감도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창구멍을 남겨놔 주세요. 시접은 짧게 정리를 해 주시는데 창구멍 있는 부분은 시접을 남겨 두셔야 돼요. 여기까지 시접을 다 자르면 나중에 막을 때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자, 이제 핸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설명서에는 시접을 안으로 접어서 상침하는 방법으로 적어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접이 안 보이게 중간에 위치하게 하고 싶어서 다른 방법을 써봤거든요. 이렇게 접착솜을 붙인 경우에는 두께 때문에 뒤집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너츠를 주세요. 맞춤 너츠 6, 7cm 먼저 봐가지고
뒤집어서 빼내가면서 박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나오기만 하면 이제 끝까지 박으셔도 돼요. 핸들에도 접착솜을 넣었기 때문에 이 상태로도 잘 유지가 되지만 더 탄탄한 모양을 잡고 싶다 하시면 이런 걸 사용하시면 좋아요. 이건 가방 바닥판으로 사용하는 건데 두께는 2mm 정도? 얘는 가위로 잘리기도 하고 봉틀로 박을 수도 있어요. 너비를 조절해서 핸들 안에 넣어주세요. 저는 0.5cm 줄였네요. 1.1cm는 띄우고 길이를 맞춰주세요. 자를 때는 막가위 사용하셔야지 재단가위 쓰시면 망가지거든요. 확실히 텐션이 다르니까 가방 들었을 때 모양이 잘 유지되겠죠. 때는 주머니 있는 부분이 가방 앞판의 반대쪽, 라벨 달린 데 반대쪽으로 오게 하시고 모서리는 펴지 마시고 각을 살리면서 다려주세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안 했어요. 그리고 상침 하실 때는 요 자석 단추 때문에 왼으로 발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상침 안 하실 분들도 바텍이라고 하죠. 땀수를 작게 줄여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박아주는 이렇게 보강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